안녕하세요. 네, 판타지오 브이앱으로 인사드리는 차은우 김도현입니다. 안녕. 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잘못 눌렀어가지고. 네,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끝났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왜 같이 모였게요? 모였게요? 네, 저희가 이제 화보 촬영을 같이 하게 돼가지고 이제 도현이랑 저랑 같이 이제 브이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오! 혹시 오늘 화보 촬영이라 그런지 옷을 굉장히 네. 예쁘게 입었어요. 데님이 포인트예요. 네,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데님? 네, 저 청자켓도 좋아하고 스키니를 네 많이 입는 편이에요. 청바지. 청바지? 흰 티에 뭐 입고. 네, 그럼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오빠는요? 저도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약간 보통 청청 그럼 많이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청청 입어봤는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세요? 소화할 수 있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자켓도 좋아하고 도현이 씨처럼 저도 청바지 좋아하고 네. 흰 티에 좀 심플한데 맞아요. 하나씩 포인트 있는 게 예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저나 저 얼마 전에 그 콘서트 한 거 봤는데 봤어요? 네. 저 이제 먹으시네요. 저는 아이오의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네. 설 때 집에 다녀왔어요? 네, 그럼요. 세배도 드리고 네. 가족들도 보고. 네, 오빠는 저도 설 때는 이제 잠깐 집도 갔다 왔고 이제 지금은 이제 3집 끝나고 이제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오, 컴백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스페셜 앨범이 나와요. 이제 앨범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도 찍었거든요. 어, 진짜요? 네, 찍었고 이제 1기 창단식도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 제가 꼼꼼히 다 잘 챙겨볼게요. 진짜죠? 네.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도현아 너 예쁘다. 은우야 빨리 보고 싶다. 무리하지 말래요. 저요? 저희요? 여러분들을 보기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요, 저희 빨리 열심히 만나야죠. 해야죠. 도현이도 이제 다시 해서 데뷔 빨리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쉬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달려서 네 달려서 여러분 빨리 앞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둘이서 화보 찍는 거예요? 네. 네. 저희 둘이 같이 화보를 찍게 됐습니다. 화보를 찍게 됐는데 어때요? 예쁘죠? 네. 청 스타일 잘 어울리나요 저희? 아 청바지예요. 청청. 어, 오빠도 일어나. 저. 어때요? 어때요? 괜찮은가요? 네. 댓글을 뒤에 벽이에요. 뒤에 벽입니다. 뒤에 흰 벽입니다. 케미가 네. 좋다고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케미 괜찮은가요? 도빙구? 별명인가요? 제가 좀 빙구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셔서 도빙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도빙구. 은우 사랑해. 오,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밥 먹었어요? 저희 이거 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저 먹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 먹고 왔어요. 아, 잠시 아침에. 아. 저녁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7시 10분인데 어, 뭐야? 7시 10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식사 안 하신 분들 모두 맞죠 하세요, 맞죠? 맞죠? 앨범 스포해주세요, 앨범이요? 일단 아스트로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비밀 원래 기다리는 게 많으면 기대도 큰 거니까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메뉴 드실 거예요? 밥이요? 네, 저희 뭐 먹을까요? 전 밥 먹고 싶어요. 한식? 뭔가, 네, 한식 먹고 싶어요. 찌개. 도현이는요? 그럼 저도 한식. 그럼 저도 말고. 아, 저 근데 한식 지금 먹고 싶은 거. 한식! 한식? 저 한식 좋아하거든요. 한식 맛있죠. 도도주 별명이 정말 많네요. 도도주. 도현이의 사랑 먹겠다고. 여기 드세요. 맛있겠다.
저희가 오늘 머리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미국! 네. 미국 아이돌 같다고 하셨는데 미국 아이돌 같나요? 좀 살짝 되게 약간, 뽀글뽀글 네, 곱슬곱슬로 했어요. 자연곱슬인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원래 자연곱슬은 아니죠? 저 조금 조금? 조금 자연곱슬 있고 근데 되게 이 착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쵸? 아까 할 때도 뭔가 처음 해보는 스타일링이어가지고 좀 하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있어요. 앞머리 깐 거 처음 아니죠? 저요? 처음은 아닌데 약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앞머리 깐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주 까고 나와주세요. 네, 제가 내릴 때랑 올릴 때랑 이미지 차이가 많이 크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 앞머리 자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머리요? 네. 살짝.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제가 사실 그런 거 보는 눈이 없어요. 고민 중이에요 요즘. 앞머리를 내릴까 말까. 원래 앞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앞머리가 없으면 이렇게. 이게 앞머리가 없는 거고 앞머리가 있는 게 유정이처럼. 유정이처럼. 그게 앞머리 있는 거. 안 된다고. 없는 게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어? 있어도 예쁠 것 같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래요? 일본 분들도 계시다. 중국 분들도 계시고. 읽을 수 있어요? 아, 아니요. 저도 못 읽어서. 하트 주세요. 하트. 하트. 화보 다 찍은 거야? 아니요, 이제 아니요, 찍을 이제 겁니다.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사 드리려고 V에 폈습니다. 네. 저희 닮았어요? 저희요? 옷을 비슷하게 입어서 닮은 것을 모르겠는데. 닮았대요. 닮났뇨. 닮났뇨. 안 피곤하시네요. 저요? 피곤한진 않아요. 그래요? 잠을 많이 자시군요. 많이 잔 건 아닌데 좀 체력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오, 좋네. 키 어떻게 되세요? 키 저 83? 83? 네. 키 차이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도현이가 몇이죠? 72. 72. 그냥 거의 11, 10cm? 10cm? 10cm 차이? 사실 정확히는 82점 몇이거든요.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 재봐가지고. 둘이 친한가요? 저희가 그렇게 아, 친하다고 해요. 친하죠. 그러니까 데뷔하고 이제 아이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서로 같이 응원 많이 했었죠. 저희가 방송국에서 많이 보고 막 각자 열심히 일하느라 많이 보진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회사에서도 몇 번 보고. 그렇죠. 연습생 때는 따로 연습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와라맨 활동할 때 괜찮았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연말 때도 마주치고. 네, 연말 때도 보고. 귀걸이 특이하다. 귀걸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되게 특이하죠. 안 무거워요? 무겁진 않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만 화보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고, 여러분들, 고. 네, 여러분들 맞춰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도현이도 많이 사랑해주고 도현 활동하는 팀도 많이 사랑해주고. 네, 저희 은우 오빠와 아스트로. 여러분 아스트로 워너비어 스타.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번 워너비어 스타. 안녕하세요. 할 뻔했네. 네, 저희 아스트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앞으로 나올 이제 앨범이랑. 창단식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저희 화보, 저희 화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바이바이. 이렇게 찍을게요.